그냥 내일 오늘도 한번 피자토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피자토이랑 손으로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말랑이 아니면 파벽 같은 걸 말하는데요. 오늘 한번 피자토이 중에서도 인기를 몰랐던 풍선으로 할수 없는 파빗을 어쨌든 인기를 몰랐던 파빗을 한번 근데요, 그럼 바로 고고고! 짜라라! 여러분들 준비물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럼 바로 고고고! 우선은 풍선과, 일단 가위도 필요해요. 우선 풍선과 이건, 이건, 이렇게. 대충 주고요. 우선은, 그 전에 풍선. 조금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잘라주시고, 뭐야, 이따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선은. 암호펜을 약간 대충 따라 그려주세요. 진했어, 그거 지워지었으면 좋겠죠?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는 거. 자, 그리고 A4용지 한두장 정도를 더 준비를 해주세요. 박스로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박스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근데 좀 필요 없습니다. 제 여기를 특히 주요 부분 여기를 제일 잘 찍어야지. 여기는 다시 여기가 제일 우버리니까 어차피 여기만 된다면 될것 같아.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일단 부분만 조금 이렇게 이게 해서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처럼 두껍게 만들기 완료.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고리 잘라볼게요, 이제. 조금 도와줘. 좀 검은색 선을 이렇게 우선 안 보이게. 여기 위에는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색칠을 먼저 하고 하는 게더 좋지만, 제가 실수로 먼저 잘라가지고, 에이프로즈를 대고 스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책상에 안 묻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조금 생각을 기회 좋게 해주고 내가 못 까먹는 거 없나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완전 마카로 해야지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데 네, 전 그럼 안 쓰고 싶어요. 꺼내기가 좀 귀찮거든요.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진짜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봐서 마법입니다. 짜란! 이렇게 다 칠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잘르겠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굉장히 모퉁모퉁 이렇게 제가 그 대구자 대구 모퉁모퉁하게
허접하게 느껴야 되죠. 왠지 되게 오똘똘해요.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조금만 제 따라서 아 저도 뭐 얼굴을 하는 게 있는데 안 칠해졌어. 건강 손에 잘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잘랐던 그 풍선 위에다가 모양을 쳐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준비했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알맞게 붙여줍니다. 진짜로 박스에 온 것 같죠? 느낌인데 이거 색깔이 약간 박스에다가 파란색 한 그런 듯한 색감이 약간 들어서 그런지 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기분 좋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붙이는데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잘 붙여야 돼요. 이거는 뒤로 넘기셔도 되고 저처럼 자르셔도 됩니다. 제발 이거 내 아이유는 내 풍선으로 팔을 만드는 거 저는 제 아이디어가 누구면 몰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일까요? 몰라요. 느낌 좋게도 하고 안 좋게도 하는데 우선 뒤에 좀 붙여볼게요. 최대한 중요하게 붙여야 될 것 같은 부분만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뭔가 공기가 들어가서 느낌 더 이상해졌어. 근데 뭔가 느낌 더 좋아요. 뭔가 눈룩에는 간편하고 실패는 좋대. 하지 않을 듯한 팝이십니다. 어쨌든 느낌은 좋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